그런데 뭐 말이요. 가죽 주머니에 혈흔은 아직 채 붙지 않은 상태였고 당신 친구는 가슴에 깊은 도상이 있었어요. 그 독사한테 물려 죽은 게 아니라 한 시즌 전에 누군가에 의해 베어 죽은 거죠. 조영재 너무 깊게 청결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군. 그 거무스름한 물건을 내게 주겠다. 나 한 권의 무공 비급으로 교환하겠네. 어떤가? 굳이 참견을 해야겠다면 어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 죽이고 그것까지 가져가면 되지? 어허, 에휴, 이 어르신이 좋은 마음으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었건만 내 놈의 기어이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이놈아, 목숨을 내놓거라. 오, 야, 너 제정신이야? 이 자식, 너도 죽어 무공 비급을 내놓겠구만. 자, 전부 다 내 거야 이 자식아. 이상한 거 쓰네. 뭐야 렉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 렉건은 뭐지? 뭔가 엄청난 무공을 써가지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나봐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공을 쓴 것 같은데? 무공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네 컴퓨터가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잡았죠? 대협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소인도 명령했다 한 명령 때문에 한 일입니다. 소인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야,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냐? 동굴 속에 그 사람은 네가 죽인 거였군. 이 거무스름한 물건 때문인가? 이게 뭐냐? 이건 우지선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강의 밀림에서 자라는 기이한 나무의 진액 여러 가지 진기한 약초를 섞고 쪘다가 말리기를 81일 동안 반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우지선로는 굉장한 보양 효과가 있어서 먹으면 수명이 연장되고 체질이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넌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냐? 소인은 표왕 체질의 명령을 받고 보부를 빼앗으러 여기 온 것이지 결코 스스로 나쁜 생각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표왕체? 표왕체는 뭐라는 것이지? 선적산의 한 산체이자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산적 소굴이기도 합니다. 체질은 무공이 강하고 무공이 고강하고 각지의 진기한 보부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지요. 저는 표왕체의 일개 조물일 뿐입니다. 만약 대역께서 제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유는 반드시 제가 천선하여 이런 미천없는 장사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냐?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까? 자, 됐다 가버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몸에게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무공 비급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친구 무공 비급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땐 죽여야지 그건가? 이몸에게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지. 죽이지 마! 죽여버렸는데? 비급 얻었어요. 네. 상관없어요. 저 사파로 갈 거여가지고. 네, 죽여버렸습니다. 请保佑我。네비급얻었어요비급얻었어요비급얻었어요여기보시면붕산경붕산경을얻었죠내공신법이래요내공신법붕산경네 내공신법이죠. 네,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학년이랑 자기학 이런 거 다 따주고요. 아이고. 신에 얻었는데 그거네 중독됐죠? 혈산선전이랑 이런거 영지버섯 다 먹어주고요 진심 이기환 잠깐만
독을 갖다가 좀 없애주는 걸 갖다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한양피. 황련. 이거 하나 빨아주면 되죠? 내단은 직접 섭취 동료에게 양보? 어떤 거요? 오지선로. 오. 먹다 남은 용지. 이것도 기혈 상한 있네. 내단이 어딨어요, 내단? 표범 태반도 있네?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표범 태반도 있어요, 표범 태반. 아, 근데 이거 주인공한테 다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은? 결국은 와베 신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다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겉옷 좀 쌈박한 거 없냐고요? 옷가게가 없는 것 같아요. 옷가게 있으면은 제가 옷 좀 살 텐데 옷가게가 없는 것 같아요. 옷가게 뭐 좋은 거 없나? 좋은 데 없나? 일단은 퀘스트 깼으니까, 네, 뱀굴 처리했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줍시다. 잠깐 기다려봐. 지금 얻어야 될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얻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금방 얻고 가자. 자두 없어? 자두는 빨리빨리 리젠이 안 되나 보네. 꽃 같은 거는 되게 리젠 빨리 되는데 자두는 리젠이 빨리 안 되네. 喂，红鸡村长，没事了。那蛇窟的问题我已经帮手下此话当真。자일단뱀굴 퀘스트 했어요。변태답게벗고다니자고요。벗고다닐수도있어요。启伯，劳烦你带队人马去探查蛇窟的状况。是，是。你们领两队人马，一队搜寻小青的下落。一队去找那个姓徐的书生。若少侠所言不虚，我梅红旗在此代表古石村上下谢过少侠。如此一来，我们也能够缓出手帮少侠一把。只分了一队给我，瞧这么找又不知得找到什么时候。我不如送波送到西，有什么问题一块解决了。村长，方才我听说有一位叫小青的姑娘，她被什么人掳走了是吗？不错，小青正是我的独生女。某天夜里，村子给贼人闯入，我们逐退了那些劫匪，但是小青就这么不知去向了。不过，少侠已替我们驱除了蛇患，这事儿我们也不能再麻烦少侠来处理了。好吧。既然村长你这么坚持，啊，我这有枚蓝玉，甘愿赠你少侠。另外，乡亲们合力凑了一笔零钱，数目不大，仅多谢村长。搜索期间，少侠可在我们村中客栈歇息。一旦有了消息，我也会派人告知少侠。确实也没什么头绪，既然村长都这么说了，我就到客栈里坐一会儿吧。자객장으로와서잠깐앉아있어보지요가보자메형지렛츠고수엽저희는서시성을가진선생의행적을조사하기위해출발을합니다수엽도동행하시렵니까응촌장이서각을찾으려고평연한향용인가참빨리도오는군여기서얼마나오래기다렸는지뭐함께가달라고요마침나혼자찾아야하나고민중이었는데잘됐군요저따라오면된대요일단세이브하고
친구 쫓아갑시다. 아, 자식 느려 터져가지고. 뛰는 거 맞아? 딱 봐도 네, 대기하고 있죠 지금 애들이. 어? 怎么了? 这几位也是要帮咱们找那书生的人吗? 清掉蛇窟的就是他吗? 哼, 真是多管闲事, 你们知道该怎么做? 你们难道是把我骗到这儿来? 兄弟, 情况似乎不大对劲。 哼, 小子, 现在才发现已经太迟了, 要怪, 便怪你自个儿不长眼, 碍着了咱们的计划, 给我上。 哼, 我什么大风大浪没见过, 难道还怕你们几个毛贼? 자식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죠 지금? 혼쭐을 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동해서, 와 이게 안 닿는다고? 한 칸 더 이동해서 흘러주고 대기. 이게 안 닿네. 자, 안행공 써주고. 오, 치사하게 내 암기 쓰네. 피 좀 많이 닿는데? 물량을 빠는데? 자, 혼쭐 내주고요. 자, 힐 한번 써주고. 원숭이 생각보다 잘 버티죠. 여기 가가지고 친구 가가지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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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왜 잘못 눌러줬네? 왜 이거 왜 이래? 와, 한 방이야? 한 방 컷이 나오네? 반사평 진짜 세네요. 村里的乡勇还混了你们这些败类，说你们是什么人，是谁指使你们的？你们到底……咱是霸王寨的人，那姓梅的有日找上咱们老大，说他有办法能接管这贡石村，要同咱老大合作，分些人手给他。村长의 오빠인 네 메시 네 그놈이 네 표양체랑 손잡고 지금 같이 네 마을 꿀꺽하려고 했던 거였죠? 아. 是梅村长之前那个咄咄逼人的哥哥吗? 是，正是。那厮叫梅星河，除了梅星河的蛇患之外，还团结了一些村中的乡勇，让他们帮走了村长他家的独生女，那娃儿叫梅小青。原来是你们帮走了。
人呢？跑到哪儿去了？在后山的一个山洞里。那姓梅的说是我没能在村民大会上逼村长就范，便要用他做要挟。用小女孩作为要挟，当真是卑鄙无耻。村中乡勇还不知混着多少流口，若是直接回去通知村长，难保不会打草惊蛇，又出了什么乱子。还是先去那后山洞窟确保那梅小青的安危吧。兄弟说的不错，此刻当先找出了小青的下落，和他一块儿去找那梅星河对峙。行了，你就在这儿好好躺着吧。爸，내려서혼내줬고이제뒷산으로가야겠죠어뭐야알아서가는건가아울지말아라삼촌이너를데리고재미나게놀아줄테니까여긴그중국축구에밥먹는거안나오냐고요모르겠네요객잔이요객잔말하는거예요객잔은나오죠아在哪里객잔은나오죠자가가지고혼내줘야되는데잠깐어딨냐일단저장한번해주고피해보기돼있나일단요런거아지금못배우고자이거배워주고요배워주고오케이배웠고자이제뭐배우는게좋을까얘는궁산경궁산경12,500이나들어와궁산경말고오독경오오독경독공어동물을채취할때더이상중독되지않는데요이거쓸이거이거배울까일단동물채집방은아천금방은이거배워야되는구나이거천금방천금불한구전동운단요거배워줍시다요거배우자네천금방이거배워줘야겠네천금방배워주고감옥돌경자혼쭐내주러갑시다오이오이야메러요走在这儿看守这小丫头实在闷得紧那姓梅的到底还要咱们等多久臭丫头吵死了给老子闭上嘴吧입좀담으라这丫头越哭越大声了要是给人发现了妈的还是打昏了吧别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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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말하는게되게박력이없는것같아주인공얘기하는게되게박력없이들려요저만그렇게들리나요성우문제인거야아니면이거네중국어어이거뭐냐발음이문제인거야이거찔러주고여기아요쯤여기까지가서이겨마이형지죽여주고
그리고 안행공까지 딱 써주고 완벽하죠? 와 뒤로 밀어버리네 치사하게. 크리가 터졌네. 하지만 별로 안 다이죠? 일로와 이 자식아. 자 혼내주는데 성공. 미쳤죠? 원숭이 별로 안 세요. 원숭이 탱커예요, 탱커. 네. 원숭이 회피 탱커. 회피 탱커예요, 회피 탱커. 小妹妹，你没事吧？ 嗯，没事就好。咱们赶紧回公司村吧，你妈妈正需要咱们帮忙呢。妈妈需要帮忙？不错，把你绑走的这些坏叔叔想抢你妈妈村长的位子，咱们便去告诉大家。坏叔叔，小青要帮妈妈，村民大会就在我们家举办。大哥哥，我们快走。大哥哥，大哥哥가 내 오빠인가봐요. 네. 大哥哥. 맞나? 따가 붙으면 큰이에요. 따. 아 그래가지고 대만이 따야 타이완이구나. 그러네. 타가 붙어가지고 대자 큰 대자가 들어왔나 보네. 자 여기 여기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메이성하. 네, 그, 걔하고, 네, 메이홍지. 걔네들 나오겠죠? 기다려봐. 뭐야, 이거? 박도하고 단도. 필요 없고. 자, 내공 수련. 자, 내공 수련. 자, 얘도 내공 수련 다 했죠? 요거,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배울 필요 없고. 두 개 배울 필요 없고. 이제, 뭐 배우는 게 좋을까? 일단 비급 요거 전환 경험치 전환 해주고 펌프검 단가심법 마스터. 단가심법은 마스터 했어요. 예. 단가심법 지금 체크돼 있잖아요. 단가심법이랑 단가검보 마스터 했어요. 예. 이거 두 개는 마스터 했고 유곡지법 이거 배워야 했나? 이거 배우다 말았지. 송풍검법 배우면 된다고요? 송풍검법? 송풍검법 배워야겠다. 얘는 이거 마스터 해줘야 되니까 아직 더 배우고. 네가 누군지 아니까 멋지다게 하는 거란다. 게다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얌전히 삼촌을 따라서 장군으로 돌아가자. 저声音我想起来了就是你抓了小青为什么要抓小青坏叔叔坏人叔叔坏人
小丫头的 脑袋可不小。 쓸데없이 머리가 좋군. 자, 얌전히 삼촌을 떨어서 돌아다녔구나. 사탕 줄 테니까. 不要过来小青怕怕大哥哥救小青小青 오호, 야호권으로 때려가지고 날려버리네. 大哥哥放心这几个小喽啰大哥莫让这小子碍事拿下了。 야, 혼내줘 혼내줘. 버프 걸어주는 게 정말 좋죠. 자, 이거는 어떻게 때려야지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은 아, 두 명 다 안 닿네. 자, 턴 넘기고.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때려줘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쯤 가서 풍검으로 왔다가. 와, 이게 안 죽어? 약하네. 이 친구로 왔다가 마무리 해주고 안에 공 다 써주고요. 두 대 찌르면 죽죠? 하나 찔러주고. 송풍검법이 진짜 아, 송풍검법이 아니 저거 되게 세네 저거. 이거 2018년도 게임이에요. 2018년도. 妹妹啊，虽说你找了人除了那蛇獾，但对我那失踪多日的外甥女，你还是拿不出个办法来吗？你好吗，妹红姬？如何应对我自由分寸。这事无论如何也轮不到你这形同外人的舅舅来操心。就是就是，咱们村长劳心劳力。 替咱们请了帮手，除了那蛇窟，你这不孝子，除了在那瞎嚷嚷还做什么？要是你真有本事，怎么不替咱们村长徐小青呢？下去，支持梅村长，支持梅村长。嗯，这群不知天高地厚的农夫，给我住口！哪个再敢给我吆喝的，瞧老子不给他一拳！各位乡亲，稍安勿躁。 诸位口口声声说梅某对这巩石村毫无贡献，殊不知梅某早已查明了我那外甥女的去向，将她从绑匪手中救了回来。你说什么？你找到小青了？不错不错，可不是比你有能耐多了吗？亲爱的妹妹，也该承认自己能力不足。这家伙真找到了小青。 你别光说不练呐，小青呢？你倒是把小青送还给咱们梅村长啊！哼，去替我把那丫头带过来。一棒子打穷过的那个，我会高兴的。妈妈，村长，当心了，梅星和内斯不安好心。少侠，小青，什么？那丫头怎么会？被那小子给救回来了吗？ 怎么办？这下你的计划可是……小青，告诉大家，究竟是谁把你捉走的？就是他，就是这个坏叔叔捉走小青，是大哥哥打败了坏叔叔，把我救了出来。梅星河，你……竟然是你这家伙抓走了小青！你这混账东西，为了村长职位，竟然连这种事情都做得出来！哼，想不到你小子会把我的计划坏到这种程度。 报王债的，该你们上供了。就让俺去杀了。这些不知好歹的东西，才知道什么叫听话。嗯，谁在说话？丁，哇哦！居然一刀就。
刚刚是说暴王寨吗？是，是那批杀人不眨眼的流寇。我可不想跟这些流寇扯在一起。大哥，你就放了我。我也是。果然。怎么回事？你们这是在做什么？妹妹啊，你真以为你斗得过我吗？为了这一天，你可不知道我准备了多久。얘가첫번째보스죠메인퀘스트你以为乡亲们会服你吗？就算你以暴力一时得逞，待我报上官府。官府？官府有多少年没管这儿的事儿了？兵马指挥使失踪多时，官兵早已乱成了一锅粥，各方势力蠢蠢欲动，这事儿你不会不知道吧？兵马指挥使失踪？兵马指挥使什么？哎，想来也是啊，一帮窝在深山野岭的农民，见识又怎么比得上在外闯荡多年的本大爷呢？妹妹啊，妹妹啊，看来你只顾着照看眼前的这帮种田的乡村野夫，对外头的世界，是纳西族的牧氏土司，云贵的大义宁国，西北的狼蛮外族，还有潜伏民间的明教。待我和暴王寨接管了村子，食粮富足，兵强马壮，何愁不能和这些势力平起平坐？这家伙疯了不成？这样一来，天下岂不是要大乱了？我只想好好种田呢。这姓梅的背后竟然有如此企图，这个世界比我想象的还乱呢。你打的可是一手好算盘呐，姓梅的。可惜你算漏了一件事啊。受降，大哥哥好棒！只要有我在，你的阴谋诡计就绝对不会得逞。哼，不知天高地厚的臭小子，凭你一个人能阻止得了谁？화촉지역도둑이실종되었다。咱们便来试试如何？给我上，杀了这臭小子！전부사스。자죽여죽여어떻게해서든매촌장님에게유감스러운일이생기지않도록해야해만약그렇지않으면내가소총에게무슨말로설명할수있겠어그러니까매홍지가죽으면안되죠매홍지가죽지않게싸워줘야돼요매홍지근데트롤하고있어앞으로들어와가지고싸우죠매홍지매성아센데그래받쳐줘이렇게같이빡때려주고일단은턴을넘깁시다턴넘겨주고자안행궁딱써주고때려주고때려주고턴넘겨곤란까지매용지쓰러져매용기뜻쓰러져도돼요하이이거는매성아를갖다가빠르게죽여줄게요매성아빨리죽이자매성아이렇게때려주면죽겠죠고일단은턴종료와우안행궁써주고이렇게잘봐가지고이정도여기까지가서방어버프한번걸어줄게요방법한번걸어주고
죽여버려. 일단 보스 잡았고, 여기까지 이동해서 자, 뭐 아직은 첫 보스인데다가 제가 워낙 네, 이 동료 얻는다고, 이 힐러 역해 얻는다고 지금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세죠? 요거 한번 써볼까? 소념추나 한번 써볼게요. 소념추나 오 딜이 조금 나오네. 이렇게 둘이 같이 때려서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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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랩발이 좀 크죠? 怎么可能是小子？자도망가버려，翻身해버리죠？你帮忙找到了小青，还替我们将我那不孝的哥哥打跑，真不知该如何谢谢你。嘿嘿，村长过奖了，这些家伙的阴谋既然给我听到了，我自然不能坐视不管。少侠需要帮的忙，我们必定会全力相助。劳烦各位乡亲也替少侠搜寻那位徐侠客。哦，是那个油嘴滑舌的酸书生，田耕了一半便跑了，放着我家阿黄在那儿拉屎吃草，我要找他好好算一算账。东巴特서프레드께내버려줬다고？大哥哥是在找徐叔叔吗？诶，小青妹妹，你知道他在哪儿？知道呀，我最喜欢听徐叔叔说故事了。徐叔叔有天说有要紧的急事，要到素玉姬去，卖了葫芦糖给我，要我替他保密。비밀로해달라고그랬는데다얘기해버렸죠？哎呀，我说出来了，妈妈，我该怎么办呀？徐叔叔是不是会来和我讨葫芦糖，不会再给我说故事了？没事的，我相信徐叔叔不会为难你的。素玉姬。村长，这个树玉鸡在什么地方？沿着官道继续向西走，会见到一处以陶石为业的聚落，那儿便是树玉鸡了。大哥哥要走了吗？大哥哥还会回来看小青吗？如果我有空的话，当然会回来。小青妹妹，你可要乖乖待在妈妈的身边，做个好孩子，别再让妈妈担心了啊。嗯，小青会做个乖孩子的。응똑같네。对了，少侠替村子做了这些。지금정도강하니형이노려보시는거어떠냐고물어보셨는데그레벨좀더올라야지된다고하더라고요지금은이기힘들것같다고그러는데요시시그때당시에도레벨한12 13정도됐었는데그때거기도전했을때12 13정도됐었는데피가거의한700에서1000씩빠졌죠한대맞아后山上有座石堆，적들이한7마리정도나오는데한마리당700에서1000씩빠졌어요한대맞으면在这石堆下头埋着个铁盒子，里头是我们梅家先祖所留下的秘籍，而这便是能够打开那盒子的钥匙。村长，这家传之物你要交给我？不错，我梅家为少侠所救，无以回报。当年先祖将这存有秘籍的盒子埋在土里，我等后辈无能，未出有能之人将这武学发扬光大，未免糟蹋。梅家先祖之物吗？我知道了，那我便恭敬不如从命了，多谢村长。少侠若是旅途上累了倦了，也欢迎回来咱们拱石村做客。是村长，你和小青也要保重啊。对，我们就是没打。자일단이겼으니까저장을해주도록합시다이겼으니까저장해주고요첫번째보스잡았으니까저장
大哥哥，你找到徐叔叔了吗？자어디로가야있다고그러지아저기구나어딘지알것같죠여기로가야돼요여기로올라가야돼일단매운기에네매운기에보물을얻으러갑시다자기다려봐우하자이거역고영영요거찍어주고오라경연이거찍는게좋을까요이것도찍어야되려나자송풍건보찍어주고건법수찍고얘는아직어요적기선찍고여기까지정여지수까지찍읍시다정여지수까지찍어야돼때리면반격하네어뭐내가잘못가는것같은데요앞이죠요앞에만이석더미의선조들이물려준비밀상자가숨겨져있다고했었지어디보자그럼여기볼록한게기관의작동버튼인것같은데오야안넘어지네이거저기가저렇게비어있는데有了就是这个네감은대대로내려온보물완료했죠拱石村这个看似安宁的小村落背后竟然牵连着和朝廷相关的阴谋红军为了救我已经不在了就算只剩我一人我也得努力寻找和盛唐相关的线索才行자그렇다면이제가볼까요잠깐만임무보자아약장수한테도말걸어야되는구나약장수자약장수한테도말을걸어주려고갑시다이쪽으로호호떨어져주고약장소가여기있나거지깼냐고요거지요거지가어떤캐스트어떤캐스트예요거지两位大侠你们没事吗哎呀这是谢天谢地那蛇窟哎깼어요그거깼어요大夫放心蛇窟里的毒蛇그래와진핑을갖다가제가네버린이유가不用再提心吊胆그원숭이거지캐있잖아요네다친거치료해주는거그거하려고하다가네그거되더라고요 아니구나아니구나와진핑제가그것때문에버린거아니구나누구였지얘얘로갖다진행하다가네와베신조로진행하다가그치료하는퀘스트버거걸려가지고진행이안돼가지고그래가지고
자동 저장 로드하니까 1시간 반 전이더라고요. 蛇窟中 有条蛇王，当是这蛇毒的根源。그것 때문에 진짜 只可惜没能将它捉回来。大夫，这解药可得让你费点心思。퀘스트의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순서를 깨야지 두 번째가 열리고 두 번째를 깨야지 세 번째가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안 깨졌는데 두 번째 퀘스트가 열려 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퀘스트가 꼬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진행이 안 돼가지고. 让大家出生入死，小人才是良心不安呐、啊。这解药，小人也会尽力用现有的药材尝试看看配方的。此外，这一些丹药，全当是小人报答二位大侠的一些心意，还请收下。嘿嘿，那我们就不客气了。多谢大夫。소환단교하나주는거야？아증기음도주네증기음。段兄。之前说的那件大事거짓해요거짓해그원숭이발톱자국따라가가지고거짓찾는거있잖아요此处人多嘴杂还不是细谈之事若兄弟不嫌弃段某想邀兄弟至寒舍一叙其中缘由段某便从头与兄弟说起可不知什么事情要这样遮遮掩好吧能得段兄赏识小弟若是推辞可就大煞风景了마을밖에거지한테이야기하면암기술준다고요아마을밖에있어요请마을밖에거지가어디있어요어디거지말하는거죠마을밖에거지가있나어저거야저거저돈돈자루있는데와2168전을줬는데아어린거지랑늙은거지자고있는거가어디였었더라이쪽이었나자이거자도따주고요没看到我在忙대홍화이쪽아닌데여기아니죠저거약초따면은마을관계도떨어져요아그래요상관없어요이제마을여기다마을퀘스트다끝났잖아요마을관계도떨어져도뭐별로상관없죠이제마을퀘스트다깨가지고정의롭게다클리어해줘가지고괜찮을거예요어디있지이아씨어디있는거야이쪽아닌데여기아닌데이쪽인가아여기다찾았다얘들말하는구나너희들안일어나니저친구들이암기책을준다그거죠밤에가면이야기할수있어요알겠습니다일단그러면은마을에서하루자면서마을에걸어봅시다来来来客人是要打尖儿还是住宿呀자밤에가보도록합시다한 11시 11시정도에한번가볼게요가면은있겠지나쁜짓한다고말하면줄거라고요알겠습니다
이곳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훔쳐낸 물건을 드디어 처분할 수 있겠어? 오. 금창약 있네, 금창약. 干嘛? 겨우 탁 몇 마리 훔치거나 여인네들이 목욕하는 거 훔쳐보거나 혹시 몇 포트를 가져가거나 했을 뿐인데 이 공속촌 놈들은 정말 인색한 놈들이야. 어허. 이봐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데 공속촌에 적은 곧 내 친구일세. 난 자네가 공속촌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걸 전적으로 돕겠네. 이를 나타내기 위해 내 필생의 절하 하류 3절을 자네에게 전수하지. 이를 갈고 닦아 더 이상의 하류는 없는 최하류의 경제에 도달하도록 하게. 오, 하작 3절 이거죠? 네, 광석사라고요. 광석? 거제요. 광석 한다고요? 광석? 거미하고 두꺼비, 돗자리, 석회 이런 거밖에 안 파는데요? 돗자리. 돗자리 400원이나 해? 졸라 비싸네. 네, 광석은 안 팔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을로 돌아갑시다. 네, 저거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来来来，客人是要打尖儿还是住宿呀？자하루쉬고지금시간이너무늦었으니까잠을한번자고갑시다안녕히주무세요6시이게너무늦은시간에돌아다니면은네너무어두워가지고눈아파요밝은게좋아아훔쳐야돼요아까걔네들아까걔네훔쳐야됐어걔네들훔쳤어야됐어요훔쳐야되는게있었어요지금훔치면되지걸렸는데자너무많이그거됐죠정면이어서그렇구나제눈이뒤에도달려있는것같은데요되게잘걸리는데눈이뒤에도달려있나봐요아니뭐야뒤에서훔쳤는데뒤에서훔치려고했는데그냥걸리네이거제가볼때그거칭호안껴서그래요칭호칭호끼면은안걸려요자칭호안끼고있어서그래요투명인간투명인간칭호끼고저장하고뭐야걸리는데뭐좋은거안판어좋은거없는데없어요백마가가서훔치는확률올려줘야경공을켜야된다고요뭐없는데
쓰고 있는 거 없잖아요. 옷자리 훔쳐. 그지 시끼였는데 이거? 돗자리 훔치는데 성공. 하지만 네, 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로드를 해줍시다. 네.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돗자리 저 5,000원어치예요? 저거 다 훔칠까? 안 들키고 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쯤으로 가서 훔치면 돼. 그냥 안 들켜. 있죠? 여기서 훔치면 안 들켜. 오케이. 자, 안 들켰죠? 오케이, 좋았어. 돗자리 두 개 훔치고 가자. 돗자리 비싸니까 돗자리 훔쳐주고 갑시다. 자, 이제 수옥기로 가야 되죠. 수옥기인가? 네. 거기로 가줘야 되죠. 거기로 가야 돼요. 자, 재불주 장착해주고. 야호! 일단 공석촌에서 할 수 있는 퀘스트는 전부 다 클리어한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쪽 가가지고 퀘스트 진행해주자. 에이 오버 데어. 자, 아무것도 없고. 설마 이 집인가? 혹시 오빠. 일단 여기도 아닌 것 같죠? 네,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객잔을 찾아야 돼, 객잔. 객잔이 자, 일단 임무 봅시다. 임무 뭐가 오케이. 다 배웠고. 다 배운 거지? 이제 다 배운 거 맞죠? 이제 정통했어. 이것도 다 배웠고. 오케이, 대교 불공 배웠고요. 대교 불공 드디어 배웠고. 라면을 찾아가자. 자, 뭘 배우지? 전기가결. 전기가결 다 배웠고. 단가건보. 단가건보 배우면 되죠. 단가건보. 단가건보 배우시고. 오케이. 이 친구는 철사장. 철사장 너무 비싸. 야오건은 못 배우고.